오늘부터 전국 철도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예매표는 줄줄이 취소되고 열차 운행이 줄어 표 구하기가 어려워 시민들이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역 대합실 곳곳에 열차 운행 중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전국 철도 노조 파업으로 예매했던 열차표는 줄줄이 취소됐고 열차 운행이 줄면서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파업했다고 알람이 왔거든요. 근데 표를 취소하라고 반환해달라고 와가지고 다시 표를 예매할 때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자리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정했던 일정을 망친 시민들은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제 시간에 못 가니까 일을 못 보고 있죠. 항상 보면은 연휴라든가 그 전후로 이 파업을 하는데 그거를 좀 자주 해가지고 그 불편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총파업 기간 전체 인력의 60% 정도만 열차 운행에 투입되기 때문에 KTX가 평소의 68%,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각각 58%, 6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화물열차의 경우 운행률이 평소의 27%까지 대폭 줄어 추석을 앞두고 물류 운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통합과 임금 협상,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고속철도를 운영하여 올린 수익으로 적자 노선을 교차 보조하여 운영합니다. 하지만 SR은 애초에 공공성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철도는 쪼개면 쪼갤수록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공공성은 후퇴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은 가용 자원을 전부 활용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파업이 끝나는 오는 18일 오전까지 시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